재작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모텔이나 찜질방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이 부쩍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서울 시내 찜질방과 목욕탕을 불시에 점검해봤더니 둘중 하나는 재난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욕탕에 하나밖에 없는 비상구로 나갔더니 이어진 통로 끝을 떡하니 철망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비상구로 이어지는 통로에 덧문이 설치돼 있고 비상구는 덧문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습니다. 모두 위법입니다. 서울시가 찜질방과 목욕탕 46곳을 불시에 단속했더니 절반에 가까운 22곳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피난설비 미흡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구와 소화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점검을 받은 곳은 안심할 수 있을까? 최근 점검을 받은 경기도의 한 사우나를 가봤습니다. 하지만 방화문 입구엔 세제와 생수통 같은 잡동사니가 잔뜩 쌓여 있고 오늘 이게 물건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물건이 오잖아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못 넣고 있어요. 지상으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비상구는 잠겨 있었습니다. 애들이 여기서 담배를 피워요.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커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소일고 외양간을 고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 등 사전 예방 대책이 더 강화돼야 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